Let's end Tekken and let's go to see, I don't know, whatever. 어제 근데 잠깐 태권 태권 영상 보니까 재밌더라고. Let's go 태권 태권. 암호킹? 이때 암호킹 줬나? 뭐가 있나요? 이때 다크 어퍼 있죠? 이거 이상한 어퍼가 있단 말이야. 저거 봐. 맞을 이유가 당연하게 없는. 아, 우와! 카운터하면 넘어져, 이거. 이거 지금 있으면 사기 인정? 간지네. 와, 미쳤다. 아니, 이게 캐릭인가? 나라. 바꿔야 돼, 지금. 일단 샤이닝이 없거든요, 이때. 오, 이게 콤보구나. 우정? 개사기다, 저 우정 진짜. 레슬링? 우와! 아우, 레슬링. 레슬링 특주가 아니었나? 저거? 돌리는 거? 이단 상단인가? 원원투? 특졸기 어디 가고? 야, 개맞았네, 안가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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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아우, 뒷집 가는 거 봐. 오? 우와. 아, 개 낭만이네. 씨, 구하는 거 봐. 와, 잘한다. 뭐야, 이건 또. 농락하나? 오른쪽? 발냄새? 이때 대종 디케가 없나? 못 띄우죠? 비폭류들이. 대종의 개사의 기술이네. 빡빡빡. 초풍 태그? 대종하고. 태그 안 하냐? 아, 허리 부러진다. 기본 잡기가 풀기 굉장히 어려워요. 찍어야 돼. 와, 한번 더? 진짜 너 개치사하다. 오락실에서 이렇게 했으면은 바로 건너편 형들 넘어왔어, 지금쯤. 이게 나락 드리케야? 와, 역시 사우요 상부하고. 와, 멋있다. 여기 또 사우 개멋있는데? 와, 와, 교복진, 그래. 이 사람 낭만있네. 교복 사우의 교복진. 진짜 이 조합을 사랑하는. 교복 사우. 와, 진짜 멋있다. 도타? 기본 잡기? 우와, 카운트에서 확성까지. 10회까지? 완벽해. 야, 다는 거 봐. 사우가 방어력이 안 좋죠? 캐릭터가 달라. 이때가 할아버지나 역캐, 사우 같은 애들이 방어력이 약하고, 딱 봐도 단단하게 생긴 애들이 방어력이 좋아요. 데빌, 오우거, 이런 애들. 진 같은 애들이 보통 평캐. 사우 이거 죽잖아, 그래. 방어가 약해. 그리고 조합에 따라서 분노가 안 생기는 조합도 있어요. 진카제가 분노가 잘안 생겨. 레이지가 잘안 켜집니다. 근데 샤오진은 아마 레이지가 빨리 켜질 거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카제야 얘네는 약간 소시오패스. 같은 팀이 처맞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샤오가 맞으면 진이 바로 레이지 켜졌죠. 이거 봐. 샤오가 이거 봐. 진 맞았더니 샤오가 레이지 켜졌죠. 서로 이런 짝짝꿍 사이라서 조합이 좋아. 근데 카제야 지는 레이지가 안 켜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샤오가 많이 했어요. 이거 봐, 진 레이지 안 들어오잖아. 오, 태그 잘했고. 너 태그 왜안 하는데? 딱딱딱 통발. 진짜 낭만 콤보. 태그 콤보 하면 그리고 태그 2랑 똑같이 빨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그 콤보를 하면은, 오호! 태그 콤보를 하면은 되게 좋은 거죠. 아, 참패다, 참패. 아, 이번에 피들게 불화연? 야, 진짜, 개재밌겠는데? 머머리, 대머리 불화연 나왔어. 태그 초핑? 브루스. 그래, 이 조합이 좋다고. 이 조합이 이제 이득이라서. 이거. 빡빡빡. 한번 더. 아유, 진짜 개치사네. 빡빡빡. 태그 또 하고. 브루스는 그냥 콤보용이야. 게임을 대전은 브라이언으로밖에 안 하네. 어이, 이거 봐. 빡 다시 브루스 들어가고 브라이언 나오고 한번 더. 아이고, 이거 봐. 다시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이거 봐. 쟤는 레이지용 약간 도구랄까. 빡빡. 아우, 왜안 맞지? 빡빡빡. 다시 브루스 나 브라이언 나오고 안 나오고 다시 나오나? 다시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네요.
낭만의 조합 없을까? 여기 있다. 헤이드 쿠마. 주인과 애완동물의 싸움. 아까 그 안나유저구나. 이렇게 승진하고 있네. 대회 이기고 있네. 어이, 발냄새 잡기를? 와! 미쳤다. 저거 보고 반격하는 거야? 저게 돼요? 귀신권? 서로 들게 없어, 서로 들게 없어. 오, 잡기 풀었어, 와. 와, 잽잽잽잽, 고통스럽네. 쿠마가 잘하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우와! 안나야, 태그. 아, 이 턱 쏠기 어려운 타이밍이었죠? 콤보 비디오 찍으려고 시도한 침. 어, 이거 껴안기? 어, 또 껴안기? 풀었어. 어떻게 푸는 거야? 진짜 잘 푼다. 우와! 이거 뿌리치기? 저거 뭔 기술이야? 잡기에서? 주인 물어버리기? 또 물어버리기? 잡기? 진짜 잘 푼다. 아, 카운터가, 오! 낭만 있네. 확정인가봐. 방금 안나 잡기도 심리전. 낙곡을 치냐 안 치냐. 근데 귀신권 확정이니까 그냥 귀신권. 낙곡 치면은 저게 귀신권이 콤보였을 텐데. 딜키 없음. 쿠마 딜키 없음. 아, 진짜 잘 푼다. 왜 이렇게 잘하냐. 베리베리 굿. 여기서 양잡에서 심리전이 과연? 오호호호! 낙곡 안 쳤어. 오, 잡기에서 이번엔 심리전이 과연? 와, 낙보 쳤어. 곰탱이 태그 하겠죠? 태그 안 하냐? 곰탱아? 와, 카운터만 확정. 원셉 카운터만 원셉 확정이다. 아니, 요즘에 풍류저가 별로 없잖아요. 그니까 이런, 아까 방금처럼 풍류 대전을 많이 못 보잖아. 막 초풍패하고 초풍 이런 거. 그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또 재미, 이렇게, 멋있어 보이냐? 아, 내수권은 그냥 실수야, 실수. 뇌캔 덮어 실수 이런 거야. 좋은 게 아닙니다. 와, 딜캐야? 아니, 데미지 봐, 루켓 데미지. 무지성이야, 그냥. 길을 쳐 모으죠. 하지만 이때는 괜찮아. 뇌캔 추돌, 아, 이거 덮어 실수. 뇌캔 추돌 하는 거죠. 초풍 안 죽고 덮어했죠? 그러면 진짜 개사파예요. 다행히 이게 2005년 트랙건 후반기라서 인정받는 거지. 초풍 안고 내가 떠퍼했다? 첫건 초창기에 그랬다? 그러면은 바로 레고 밀었어. 의상해가지고 너랑 폭리 대전 안해. 아니 왜 그래? 넌 초풍 안고 떠퍼했잖아. 진짜야 이거. 그리고 막 초풍 빽사리로 짠손 때렸다? 갑자기 게임이 정적 딱 멈춰. 저게 정말 짠손이 의도한 짠손인지, 어? 내가 실수로 나간 폭리의 그 짠손인지 서로 판독기를 가집니다. 딱 0.5초. 오른 짠손이네? 초풍 삐기구나. 다시 게임 재개. 왼 짠손이네? 이 새끼가? 하면서 갑자기 생각 중. 얘랑 게임을 할까 말까. 진짜 그랬어요. 태그원 초창기 시절 영상 분석해달라고? 아, 근데 내가, 근데 나도 태그원을, 나도 되게 잘하는 편이 아니야. 나랑 그냥 동네에서 그냥 좀 하던 그런 수준이었지. 내가 막 엄청 잘 알지 않아. 그니까, 알면서도 이 내 말에 확신이 없달까? 잘 몰라. 보아꽃이 태그원 잘하나? 보아꽃이 나를 알더라고. 태그씨가 나를 알더라고. 너 잡다 캐리이지? 하면서. 나는 근데 이 당시에도 막 고수의 오락실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얼마나 초보였냐면은 그런 오락실을 가본 적이 없어요. 태그원을 하러. 그치, 막 그때 막 정인 오락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난 태그원 하러 정인 간 적 없거든. 근데 그때 막 거기 코끼리 소리 뿌뿌 이거 들리고 신선들 살아있잖아. 어? 태그원 신선들 있는데 나는 거기 막 깜냥이 안 됐어. 난 잘 모르겠어. 이 아저씨 후고 오락실에서 30연승 4연승 받고 있다고? 태그원일 때? 그때 나 태그원에 마음 먹으면 100연승 막 박았지. 그건 우리 동네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런 거고. 학교 끝나고 연승하고 싶다? 그럼 300원 400원 들고 오락실 가요. 풍신률을 골라요. 3일 연속 100연승인가 그렇게 했어. 그러다가 이제 연승하다가 갑자기 막 오줌 마려. 화장실 가야 돼. 그러면 이제 막 화랑 이런 거 하다가 져버리고 나오고 그랬지. 동네 친구가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야 현진아, 1라운드는 내가 하고 지면은 2라운드는 2, 3라운드는 네가 이겨줘. 막 그런단 말이야. 응? 그래서 나랑 같이 하다가 얘가 지잖아? 그럼 내가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한 3번 하니까 반대편 형들이 눈치챈 거야. 그럴 법도 파지. 왜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유명했거든. 철권 잘한다 해가지고 다 날 알았단 말이야. 오락실에서 딱 와가지고 고등학생 형들이
야, 네? 네? 이거 너 누구 돈으로 하는 거냐? 딱 이러니까 내 친구가 눈치가 좋아. 얘 돈인데요. 내 돈이니까 내가 하는 거지. 어? 그래서 형들이 이제 아무 말 못하고 탁 그냥 안 받아서 갔어요. 사실 걔 돈이거든. 걔 돈이니까 걔가 한 판하고 날 시킨 거지. 눈치가 좋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땐 그랬어.